경남 사천에서도 흉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범인은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모르는 여성을 공격했습니다. 홍진우 기자입니다. 경찰관들이 빠른 속도로 거리를 뛰어갑니다. 귀가 중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는 겁니다. 경찰은 3시간가량 수색 끝에 5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. 50대 남성은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피해 여성은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의자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. 여러 군데가 돼가지고 허리 부분, 이 부분, 얼굴 부분 찍은 거는 몇십 번을 되죠.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. 알고 보니 범행 2시간 전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신을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억지를 부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여러 가지 상담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.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넣을 수도 없다.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정이 보여가지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교도소에 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남성은 20년 넘게 선원 생활을 하다 실직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.